경기도 파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바로 시작하 건축 설계를 맡았습니다. 2009년 준공하여 파주 출판단지의 성공적인 정착의 랜드마크로서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준공 직후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가 201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을 때에도 준공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워크샵, 건축대학 체육대회 등 건축 관련 행사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코스로 바로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이 있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약 1100평 규모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지하 면적이 약 300평가량이어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700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로 시자의 작품들을 보면 무슨 결벽증 환자가 만든 것처럼 하얗기만한 마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외장재에서 대체적으로 덜어냄과 재료적 단일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직접 본다면 절대로 새하얀 마감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메시스도 사진으로만 보면 하얗기만 하고 창백한 느낌이 들지만 직접 본다면 미세한 노출 콘크리트의 패턴도 읽히고 밝은 회색이어서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형태와 어우러지며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또 덜어냄을 통해 우리가 시를 읽으면 그 운율을 느낄 수 있듯 곡선이 가지는 개인적 감상과 느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알바로 시자의 다른 작품들도 사진을 통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을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얼른 벼락부자 돼서 건축 여행이나 다니고 싶습니다.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계곡과도 같은 중심부 곡선의 외벽은 곧 내부 갤러리 전시 공간이 됩니다. 형태가 구조이면서 공간인 형태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미메시스에도 굉장히 잘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형태와 스케일도 알바로 시자의 여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미메시스가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한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상황을 알바로 시자는 주변 풍경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는 느낌의 자신감으로 대가답게 해결합니다. 미메시스의 창들은 주변을 바라보게끔 하는 의도가 아닌 대부분 내부나 위를 향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를 경험하고 나면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주변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중요치 않게 만들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건물의 중심부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곡선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곡선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늘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메시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이 됩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말 영리하고 대가답게 해결한 결과입니다. 제가 건축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여러 레퍼런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레퍼런스를 조사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게 CG냐 사진이냐, 이것이 실현이 된 프로젝트냐 그림이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 또 실현된 것, 그 사이의 접점을 잘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다가 과연 이것이 CG냐 사진이냐 1시간 넘게 토론했던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넨도스 커버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유리창 프레임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슬화를 잘 맞춘 마감, 조경이 심긴 디테일, 또 걸레바지와 냉난방기 하나 보이지 않는 실내 공간이 CG와 사진의 경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미지들의 연속이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CG라면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실력자이고 사진이라면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 좀 무서워지는 그런 프로젝트네요. 미메시스로 돌아와서 미메시스의 외관도 앞선 레퍼런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을 더해 이것이 CG인지 사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사람에 따라 창틀과 조경, 디테일한 가구까지 표현하는 것도 실무에서는 충분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도 당연히 있어야 할 전구 하나 찾기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면 당연히 있어야 할 만한 요소들이 덜어냄을 통해 결과적으로 작품과 공간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시장은 인공조명 하나 없이 자연광 간접 조명만으로 조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미메시스에서는 일몰 시간에 따라 11월부터 4월까지는 18시까지, 5월부터 10월까지는 19시까지 운영하게 되죠. 저는 처음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전시장의 조도가 작품을 감상하기 적당하다고 느꼈고 온전히 자연광만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큐레이터의 설명에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너무 칭찬이었죠. 보통은 이쯤에서 멈출 영상이지만 한 가지 더 비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죠. 알바로 시자 형은 잠깐 나가있어. 미메시스 아트뮤지엄은 열린 책들 자회사 격인 미메시스 출판사의 사무실 겸 갤러리로 미메시스 출판사와 갤러리는 그 시작점이 같습니다.
다만 미술, 디자인, 건축, 만화, 영화,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며 나름의 전문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미메시스 출판사의 출판 활동이 좀 아쉽습니다. 요즘은 출판사를 포함하여 여러 브랜드는 건물이라는 오프라인과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쇼핑몰 같은 온라인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명확한 비교가 되는 예시는 아니지만 오프라인에만 치중하게 되면 이마트, 온라인에만 치중하게 되면 현재 몰락한 NFT 예술 시장 등이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기반으로 시작한 브랜드들도 오프라인의 사옥 및 팝업 스토어 등의 형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실히 인간은 물리적 기반에서 오감을 통해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해야 기억에 남게 되고 마케팅 전략적으로 소비까지 이르르게 되는 본능과도 같은 습성이 DNA에 박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메시스는 글쎄요, 오프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온라인과 출판사 운영 방식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너지를 터뜨릴 수 있고 미메시스 갤러리가 파주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술 분야 전문 출판사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고 나오는데 사고 싶은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글쎄요,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경험으로는 이암 캠퍼스와 그라운드 시소, 라이트룸 등의 뮤지엄 샵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칭찬하고 싶은데요. 기회가 있으면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